안녕하세요. 호모사피엔스의 MC조입니다. 오늘 맥주 팡팡에서 마셔볼 맥주는 주시 후레쉬 맥주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엇 하고 생각나는 껌이죠. 로고송도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번에 세븐일레븐에서 나왔는데요. 롯데제과와 셀러라이트 브루잉의 콜라보 제품이고요. 패키지를 보니까 완전 껌이랑 똑같은 느낌입니다. 똑같은 느낌. 똑같죠? ABV가 4.5도고요. IBU는 15이고요. 라거 타입의 맥주입니다. 우선 맛이 궁금하니까 마시고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자, 주시 후레쉬 시험해 보겠습니다. 뭐야? 껌이야, 껌. 이야. 아, 그냥 이 맥주라고는 뭐 평가할 수 있는 게 없네요. 그냥 껌물이네, 껌. 라그 맥주를 생산한 다음에 주시 후레쉬에 들어갔던 이 향료라든지 그냥 집어넣어가지고 섞은 거겠네요. 아이디어는 좋지만 뭐. 뭐라고 말은 못하겠네. 한 번은 먹을만 하다. 하지만 두 번은 사먹지 마라. 제발. 더 셀룰라이트이 액체껌을 개발했네요. 터크내야 돼. 생각보다 나쁘긴 합니다. 맥주로만 생각하면 뭐 안 될 것 같고요. 주시 후레쉬 껌의 맛이 그대로 나네요. 맥주 스타일 선택을 잘한 것 같습니다. 뭐 콜라보 대상에 좀 더 집중을 해서 확실한 목적이 있네요. 전에 곰표는 도대체 어떤 목적인가 싶었다면 주시 후레쉬는 확실합니다. 끝맛을 내기 위해 가벼운 라거 타입을 선택하고 부재료를 넣었네요. 캔 뒤에를 보시면요. 역시나 합성 착향료 주시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냥 끝물, 끔 씹을 때 넣는 그 단물이 쫙 빠지는 느낌이니까요. 이번 프로젝트는 더 셀룰라이트 브루잉 전동근 대표의 아이디어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뭐 레시피까지 직접 개발을 했고 상품의 구현은 세븐일레븐이 맡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롯데제과와 롯데중앙연구소가 기획과 디자인에 참여했다고 하고요. 실제 주시 후레쉬 껌에 첨가되는 향 부재료를 투입했다고 합니다. 주시 후레쉬 껌의 맛과 상당히 유사하고요. 더 셀룰라이트 브루잉은요. 맥주 팡팡 유동 골뱅이 편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롯데제과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요. 1972년도에 한국인에 맞게 개발했던 주시 후레쉬는요, 현재까지도 껌하면 생각나는 대표적인 제품이고요. 롯데제과 주식회사는 1967년도에 설립되었고요. 동네 슈퍼마다 붙어 있던 햇님 마크를 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저도 뭐, 기억이 좀 가물하지만 나네요. 1970년에 껌 베이스를 국내에서 생산하면서 껌의 국산화를 이뤘고요. 왔다껌이라는 게 나왔는데 당시에는 대히트였고 1972년도에 롯데껌 3총사가 출시됐는데 이때 미스 롯데 선발대회라는 것도 열렸답니다. 그리고 대대적으로 TVCF를 내보냈는데요. 이때 나온 CM송이 여전히 이용되고 있습니다. 껌이라는 역시 롯데껌. 바로 이렇게 끝나는 노래죠. 좋은 콜라보인 것 같습니다만 추억도 재현하면서 맥주로도 이런 맛을 낼 수 있구나 하고 편견도 깰 수 있고 뭐 좋은 도전인 것 같습니다. 그 아이디어가 기발한 점에서 정말 편의점 맥주로서는 최고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주시 후레쉬 맥주를 마셔봤는데요. 앞으로도 좀 더 재밌는 맥주가 많이 생산해질 수 있게 맥주에 관심 가지는 분이 많이 생길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